네, 고대파리 23루. 집중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어. 오케이. 네.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9대8에. 9대8에.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잘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마운드에서 유희관 선수를 내리고 우두원 선수를 교체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스케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얘한테 푸시하면 뭐 1루 홈 던지더라도 2루 던지더라도 홈 뛸 것 같거든 얘가. 얘가 잘 생각해라. 초구 옆으로 하나만 응? 해볼까? 아니 그렇다. 초구는 불리해지면 또 불리하잖아. 자기 공 던져. 가자. 모르겠다. 야, 뭐야 야 씨. 야 형 진짜 졌다 생각하고 해. 알겠어. 편하게. 이제는 1사의 2, 3루의 위기 속에 우주원 선수가 정말 이 마지막을 막기 위해서 등판했습니다. 우주원의 어깨에 모든 게 달려있네요. 그렇습니다. 제발 삼진 잡아줘. 미치겠다. 와. 우주원이요. 제발 해줘 우주원. 와 미치겠다. 와. 야 내년에 실업자 된다 전부. 와. 자, 일단 몬스터즈는 한시름 놨습니다만 지금 안타 하나면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도 모두 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2루 주자는 발빠른 전담인 선수입니다.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양동훈 선수가 지금 빠르잖아요. 여기서는 스키즈나 다양한 작전이 나와요. 네. 그냥 얘가 들어온다. 나 무조건 홈 들어갈 거다. 무조건 들어간다. 야, 내가 너 홈! 가자, 빠르다. 과연 어떤 작전을 낼지 강릉 영동대학교 오늘 경기 그리고 올 시즌 몬스터즈의 최대 위기 양동훈은 직면하고 있는 우주원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슬래머. 막아줄 거야, 막아줄 거야. 우주원이 막아줄 거야. 오늘 영웅 한번 내자. 제발 해줘, 우주원. 괜찮아, 괜찮아. 최고, 돌려. 얘들 스키즈 한다, 무조건. 네, 쟤네 무조건 스키즈 나온다. 뒤에 서지 말고 앞으로, 길게, 앞으로, 길게.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강하게 쳐, 강하게. 다시 또 최강 몬스터즈의 내야는 전진수비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오주원. 오! 이거 전투를 냈어요! 오! 이거 전투를 냈어요! 오! 됩니다! 오! 이거 전투를 냈어요! 오! 됩니다! 고맙소! 야! 이거 전투를 냈어요! 없습니다. 기습적인 볼트 결국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재우가 어? 저 같았으면 죽었냐? 어? 네. 아씨, 여기다 대고 여기서 막은다. 두 점의 리드는 모두 사라진 몬스터즈. 8-8 동점.
이렇게 되면 원아웃 주자 3루 1루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백투백으로 스퀴즈 또 나와요. 아, 네. 아니면 뭐 김용우 선수가 오늘 뭐 타격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네. 뭐 방법이 많습니다. 지금 그럴 만한 이 상황. 중간 할까요? 보내보려. 내보내고 갈까요? 보내보려. 보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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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이사무예요. 이미 나가라! 보이사무, 보이사무. 자, 이렇게 되면 말로를 만들고 경기 진행하겠다는 얘긴데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말로 어떤 투수가 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 하나만 빠져도 실점하게 되고요. 우정 화이팅! 4번 타자 이상화 선수의 타석입니다. 야 강하게 쳐 그냥. 왜 브라치면 진짜 담이냐기가 다 들어와 그냥. 어차피 어떻게 결정했어.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앞에. 지금 우리 외야는 지금 많이 당겨놨어요. 초구나 끝! 네. 야, 가자! 나오자, 캡틴! 강수! 가자! 아, 왼쪽 박아야 돼. 아. 이런 말로 해서는요, 투수가 볼 하나만 던져도 굉장히 좀 압박을 받아요. 네,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던진다는 건 타자가 편하게 스윙을 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막자. 자. 집중해, 집중해. 더블. 진짜 더블 해야 돼. 이거 진짜 더블 해야 돼. 두 점의 리드는 모두 사라진 모스터즈. 8-8 동점. 낙제 단식 떠들어옵니다. 볼투. 말로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부담이네. 와. 야, 하나 누워, 와. 하나 더 쳐야 돼. 하나는 있잖아. 하나야. 뛰어, 뛰어, 그냥. 내가 너 뛰어. 아,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준 선수가 그냥 포심을 가운데. 과연 이 위기를 오주원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좋은 거 안 좋아, 좋은 거 안 좋아. 아니, 워싱들이! 좀 때렸어요! 됐어! 됐어! 좀 때렸어요! 가문은! 감정적으로! 외환을 향해! 갑니다!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해야 내년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